두 선수는 그래도 체격 차이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예. 뭐 10kg 차이 뿐이 안 나기 때문에 야 누가 이길지 정말 한번 보고 싶은 게임입니다. 좋습니다. 아, 일어섰습니다. 아, 조진영 대 명현관. 명현모. 높은 선수예요. 네, 높은 맞습니다. 선수예요. 예. 지금 더군다나 2연승이거든요. 맞습니다. 2연승. 헤드기로 바로 붙었습니다. 견들었어요. 견들었어요. 영미를 죽이고. 안쪽에 안쪽에. 안쪽에. 여기서 조진영 선수가 강력한 피지컬로 네. 격투 농구팀 선수를 몇 명까지 쓰러뜨리고 그렇지, 가느냐. 그렇지. 맞습니다. 미는 거 하나예요. 미는 거 하나예요. 피지컬로 이길 수 있겠다. 배운 대로 잘하자. 기분에 충실하자. 이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자, 두 선수 첫 대결인데요. 첫 대결인데요. 예. 아,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격투기 선수의 살기, 이 현만이가 조진영 선수를 여기 눈 깜빡 사이 넘기겠습니다. 근데 저 삿바 잡는 모습을 봤을 땐 조진영 선수가 네. 삿바를 상당히 잘 잡습니다. 그런 거예요. 연습을 많이 했는데. 허리 삿바 잡은 거 보시면 딱 상대를 중심을 근데... 뜨고 있지 않습니까? 아... 봐봐, 삿바 잘 잡잖아. 삿바를 딱 세워서 잡잖아. 저렇게 밀어야 되니까 밀어서 쭉 잡아, 그렇지? 이쪽으로 쭉 밀면서 그걸 잡으라고, 그렇지? 잡을 수가 없었어요. 잠깐만. 제 다리 사파가 좀 밑으로 내려간 것 같은데. 아니, 오른쪽 다리 사파. 일리자. 계속 일른다. 심판한테 계속 일러. 심판한테 야 일러도 양보하지 마. 왜 물었어요? 물은 마. 자, 멈춰. 다시 잡아. 좋습니다. 아, 일어섰습니다. 아, 조진영 대 명현관. 아, 힘이 느껴진다. 진영이 형 집중해! 사냥하러 가자! 한 가지야, 한 가지. 뻔해. 뻔해, 뻔해, 뻔해! 완전히 초전 박살이 났어요. 지금 잡치기가 들어갔거든요. 지금 뭐가 들어가면 끌어당겼어요. 아니, 잡치기가 통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잘못이냐면요. 네, 지금 조진영 선수가 네. 자세가 너무 낮았어요. 맞아요. 정중이 중심이 예. 너무 중심을 낮추다 보니까 중심을 자기 뒤중심을 생각은 안 하고 맞습니다. 예. 예, 앞중심을 생각하다 보니까 저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저 상황에선 조진영 선수가 저렇게 하체를 낮추는 것보다는 상체가 낮아져야 돼요. 그랬으면 저런 결과가 없습니다. 박선호 선수. 아, 복병이에요, 복병. 아, 그래요. 박선호! 찍어야 돼요, 찍어야 돼. 뒷다리 멀리. 자, 양 선수 앉아. 자, 양 선수 가까이, 무릎 가까이. 만약에 명인만 선수가 이긴다면 예. 정말 기울어진 운동자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아, 완전 쏠리는 거죠. 예, 완전 쏠리는 예, 거죠. 예. 그러나 마스로 선수도 만만한 선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과연 저 체격 차이를 극복해낼 수 있을지 이것이 이번에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양보하면 안 돼, 양보하면 안 돼, 양보하면 안 돼. 오케이. 그렇지, 좋다. 좋아. 허리 너무 많이 먹었다. 허리. 아빠 많이 주면 안 돼요. 왜 물었어요? 아! 자, 또 한 번 자이언트 킬링, 업셋을 할 수 있을지. 자, 언더독의 발로 가느냐. 자, 안달이야. 안달이 가까워. 눌러.
명현마! 오른다리, 오른다리! 삿발을 오기 결승전이에요. 5등 단기기로 봤는데 거기서 명현만이 들어버렸어요. 밀어치기. 네. 들어버린 다음에 중심이 완전히 네. 뽑혔네요. 마선 선수가 지난번에 패배했던 또 5금 단기 기술이 가면서 또 패배를 네. 하고 말았어요. 저 5금 단기기는 네. 이 허리 각도가 90도 저 상태 돼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일어서버리잖아요. 맞습니다. 일어서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자세가 되는 거거든요. 저게요. 네. 우리 저 전문 선수들도 상대가 5금 단기기가 오면 저렇게 딱 들배지기로 응수를 합니다. 똑같은 기술이 나온 거예요. 네. 그렇군요. 황보현! 아, 황보현 선수가 막강한 무게를 짊어지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명현만 선수는 세 번째 연속 경기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체력이 좀 많이 소진돼 있죠. 이 연전에서 황도현 선수가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영웅이 되는 거야. 가자! 우선 이 판부터 이기자. 이걸 이겨내야 그 다음에 다음 판을 생각해보죠. 저도 자신감이 올라갔고 이거는 이기겠다. 다음 선수까지 안 오게끔 제가 그냥 시원하게 빨리 넘기겠습니다. 아~ 내 손에서 끝내겠다. 아~ 예. 아, 아, 역시 대현배야. 사랑합니다. 농구 어르신들을 업고 가겠다. 한번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끌어내보겠다. 황도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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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도현 선수만이 유일하게 지금 이제 햇빛이잖아요. 네. 자, 양 선수 앉아. 자, 저 한 명이 무너지게 되면은 진짜 천길 낭떠러지로 그렇죠. 다 떨어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황도현 선수가 레슬링 피지컬 팀을 모든 것을 지금 안고 있어요. 도현이 잘하고 있어. 좋아, 좋아. 더 세게, 더 세게. 오케이, 오케이. 지지 마. 명현만 선수 입식 킥복싱 1위. 아, 엄청난 선수죠. 예. 예. 황도현 선수가 내리 4연승을 거두는 기적을 뭐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만. 모르는 거예요, 스포츠는. 예. 씨름은 모릅니다. 자세. 다리, 다리. 다리 오른쪽. 다리 오른쪽 다리. 손머리 조심. 밀리면 안 되고. 야구팀도 지금 명현만 선수의 모습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자, 갑니다. 황도현과 명현만 마지막 대결이 될지 연합대전. 밀어치기 공격이 통하는데 거의 뭐 덮기 기술입니다. 저는 힘이 워낙 좋기 때문에 상대를 끌어붙이고 밀어버립니다. 그런데 네. 황도현 선수가 이걸 또 레슬링 기술이 나와요. 안고 뒤로 넘어집니다. 저것이 문제예요. 비틀려고 했는데 네, 비틀어야 되는데 습관이 있네요. 예, 습관이 무시를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명현만 선수 9연승이에요. 대단합니다.